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2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레나, 내놔, 다 내놔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팔찌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푸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너희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 이 모습은 감동의 서사시 같습니다. 저는 평화계곡 갈바리아 길을 올릴 때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 상을 봅니다. 자주 보게 되니 마리아 막달레나와 더 깊어졌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여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랬기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모셔오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후배 수녀가 있는데 수도명이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름은 레나이지요. 어머니가 이름을 레나라고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수녀원에 입회한다고 할 때 그녀의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며 "아, 이름을 잘못 지었다" 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 마음에 이미 딸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미리 예견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 레나 수녀는 어머니가 딸을 학교 이름과 성당 이름을 똑같이 지어준 것입니다. 보통 아빠가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밀어붙인 모양입니다. 레나 수녀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통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마리아 막달레나를 닮고 싶었던 저의 후배 수녀. 오늘도 불황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땀 흘려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레나, 내나, 다 내나 하며 놀림받던 수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내어주려 노력하는 마음, 주님 축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기도로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밝은 마음으로 지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